18세 도래지에서 한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무리 자살이라 해도 죽을 땐 분명히 무서웠을 텐데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죽었다고? 저희 노티베이브는 세계 최초로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시켜주는 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저희 노티베이브는 인체와 환경에 무해한 최고의, 최상의 친환경 폐기음 처리 시설입니다. 사람들 만나면 무조건 녹음부터 해요. 사장님도 그냥 합의하시죠. 니들 때문에 매일 땅이... 그 인간이 정말 자살했다고 생각해? 그쪽 회사가 들어선 뒤로 일주일에 한 번 꼴로서가 유산을 해요. 사장님이 오 과장한테 협박을 당했다고요? 제보에 따르면 이 동네에 오동민 과장을 미워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타살 사건을 자살로 종결지었다고요? 마을 사람들이 보상금 문제에 앙심을 품고 오 과장을 죽인 거라면 어떡하시겠어요? 밤마다 새들이 창문에 부딪혀 죽어나갔어. 너도 그 인간 꼴 안 당하려면 초신을 잘해. 약속을 어긴 건 니들이야. 이것 때문에 오 과장 죽인 거야? 그럼 넌 괴물이 되지 않을 자신 있어?